보고 조리 봐도 이쁜 미나, 우리 미나, 후지 미나. 어머니는 전직 스튜디오 쓰고요. 아버님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자 미나 양은요, 일본 최고의 브레인이 간다는 게이옥 기죽구 대학교의 문학부 졸업을 하셨고요. 현재 도쿄와 서울을 오게 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싱글 라이프를 누리는 중입니다. 미나 씨, 심심, let's call me, please. 삼겹고요? 우리 언젠가 뭐 심심하시면 저랑 닭가슴살 먹어요. 게이오 기죽구 대학교가 일본 최고의 스튜디오만 가는 명문대. 유명한 대학이요. 게이오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그 거기서 문학 보면 어떤 공부를 한 거예요? 약간 휴먼 사이콜로지, 심리학 같은 걸로. 자, 그러면 미나 씨의 엘리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엄칫딸 후지 미나, 배용준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왔다. 아이사만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사마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 세대들이 좋아해서 약간 젊은 일본 분들은 창피해한다라는 얘기를 막 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막 윤사마 윤사마 그래서.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윤사마 팬한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인터뷰도 많이 잘 잘 몰라서 그래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사실 엄마나 외할머니도 팬이시고 근데 저는 겨울연극 빠졌거든요. 그게 8년 전에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물론 뭐 윤사마가 멋있는 건 뭐 인정합니다만 네. 윤사마의 어떤 모습?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뭐 여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 그런 팬덤. 드라마예요. 그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면 드라마 그 겨울연가가 온 가족이 팬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게 6년 전에 그 여행하러 왔는데 나랑 엄마랑 외할머니랑 3세대 세 명 여자로 갔는데 남이섬 제주시처럼 약간 겨울연가 그때는 뭐 연사마 사진이 있으면 그 옆자리로 찍고 싶어서 뭔가 삼각관계가 아니라 뭐 사각관계처럼 뭔가 할머니랑 엄마랑 그럼 배용준 씨 만났었어요? 아니요, 아직 여기서 활동하면서도 아직 못 봤고 근데 뭔가 꿈 같은 거니까 아직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쉽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언제 만나? 아까 너 괜히 뛰었다, 이거. 아까 이거 괜히 했어요. 이 얘기를 빨리 들었어요. 이게 벽이 너무 높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뭔가 들이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윤사마 씨여가지고.